안녕하세요. 아파트 컬처입니다. 이번 현장은 2000년도에 지어진 32평 망우희 경동 롯데아파트 현장입니다. 32평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불편한 점이 많으시죠? 저희가 이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드렸습니다. 하나, 실용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작은 발코니 해결 방법. 좁은 욕실 250% 활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핵심만 보여드릴 테니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공부방입니다.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기존 좁은 방의 가구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세요.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책상과 오픈 책장을 제작 가구로 구성해서 공간에 딱 맞게 설계하는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옷장과 침대 위 상부장 또한 제작 가구로 수납 공간을 극대화해서 성장기 자녀방의 수납 공간을 알맞게 구성할 수 있어요. 자녀 이 공부방이에요. 오래된 아파트는 방쪽 작은 발코니가 창고화되면서 결로와 곰팡이가 생겨요. 따라서 사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많죠. 이 방은 작은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전체 단열 작업을 새로 했어요. 침대와 낮은 책장 그리고 책상을 발코니 쪽으로 뺄 수 있었어요. 성장기 자녀방의 옷장 공간이 항상 부족하시죠? 그렇게 확보한 공간에 워크인 클로젯 형태의 드레스룸 팬트리장을 만들었어요. 장점은 시스템 장으로 구성해 많은 옷을 편리하게 꺼낼 수 있고 가볍지게 콘센트 설치해서 청소기 등 가전 보관함으로도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사용성 떨어지는 작은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부족했던 옷장 수납 공간을 가져가고 가구 배치 모두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요. 주방과 보조 주방입니다. 기존 주방 구조는 좁고 불편함이 많았어요. 더불어 냉장고 공간도 부족했죠. 기존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아치형 개구부를 통한 동선 확보와 개방감을 줬어요. 여기에 냉장고와 보조 가열대를 설치했죠. 보조 가열대는 냉장고와 싱크대 거리가 멀 때 물건 비치 용도로 쓸 수 있고 냄새 많이 나는 음식 가열 시 창문을 열어놓고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냉장고를 새로 보조 주방으로 빼면서 방쪽 창문 일부가 냉장고에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창문 일부를 축소하면서 단열과 목공 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견고한 단열 공사가 꼭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기존 주방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천장과 벽체 전체를 단열 작업했어요. 또한 주방 싱크대 벽 전체에 인조 대리석 상판을 마감해서 내구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욕실이에요. 자녀의 출가로 배우자와 둘이 사는 부부, 신혼부부, 혹은 1인 가구 형태에서 좁은 화장실 두 개를 실용성 있게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기존 욕실 두 개를 한 개로 통합, 확장하는 설계를 했어요. 알코브와 젠다이 등 기존 좁은 화장실에 구현하지 못한 고급 디자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어요. 또한 샤워와 욕조가 있는 공간과 세면대 변기가 있는 건식 공간을 분리해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더불어 양변기 위 상부장과 타일 세면대의 하부장 등 수납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해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양보다는 질적으로 개선된 욕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욕실 입구는 신규 벽체로 막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욕조 쪽에 붙어있는 벽을 신규로 조성했기 때문에 방수 작업이 필수라는 점이에요. 나머지 공간은 침대와 화장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스타일러 장과 붙박이 장으로 설계해서 디자인했어요. 현관입니다.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과 먼지 때문에 골치 아프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신발장을 철거하고 양쪽으로 신발장을 배치하면서 중문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키 큰 신발장 반대편에는 낮은 신발장과 가벽을 세워 유리 파티션을 설치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개방감이 남다르게 설계했어요. 거실입니다. 거실은 TV를 반매립하는 신규 목공 작업을 통해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구성했어요. TV 매립 벽장을 진행하는 경우 지저분한 콘센트 배선과 통신 배선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거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에 세탁기를 배치하는 경우는 신규 수도와 배수 설비를 계획해서 진행해야 해요. 이렇게 32평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컬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